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갈 때에 우리 자신도 그만큼 더 큰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자기 중심이 되고 전혀 하나님 원치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의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깊이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가 사실은 그 아버지로부터 구박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술 취한 아버지가 그 어린 여자아이를 집어 던져서 척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14살 때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비관하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그 어머니는 척추장애를 가진 그 어린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저렇게 되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세상이 너무나 미웠고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미워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저렇게 별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많이 떠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런데 내가 죽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가 없겠지.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나만 손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얘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마음 아픈 일을 안 시켜줄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 같지요? 그 후로 척추장애로 인해서 몸도 불편하고 키는 134cm밖에 자라지를 못한 그 여자는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해서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깨닫고 새로워졌다면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이 그만큼 더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면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넉넉하게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해서 한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에 사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 뒤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연관이 되죠.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데 이어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후반부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소망, 달리 말하면 기대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부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그 내용에 그 마음을 아주 축약한 엑기스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또 기도를 했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하나하나를 아주 귀중하고 마치 어떤 보석과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들에 대한 하나의 그냥 큰 그림을 머리에 좀 그려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보면 17절에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하고 18절, 19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18, 9절에 나오는 기도를 위해서는 다시 18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가 나오고 18, 9절에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네 개가 전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와 셋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모두에 공통된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신 거죠?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것 세 가지를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위해서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시를 바라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셨을 때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뭐예요?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뭐라 할까요? 신이 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손을 뻗게 되죠. 때로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면서도 일 자체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이 나죠. 여러분, 제가 자꾸 신이 난다고 하는 말을 좀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지만은요, 그저 잘 그냥 요즘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하는 자체에 또 신이 나면서, 신이 나게 되면 뭐예요? 그 일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일이냐 천한 일이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또 그 일의 대가가 얼마가 주어지는지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이 일들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세상에서 높고 낮으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고 높으냐,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매겨서 뭐 한 시간당 얼마짜리냐 이런 기준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가 회사의 취업을 위해서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도 회사가 그 어플리케이션 신청서를 보고 면접도 하고 오케이 했어요. 그 사람을 회사에서, 그 성도인 그 사람을 회사에 나와서 일하라고 불렀습니다. 부른 게 뭐예요? 콜 한 거죠. 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회사가 나를 일하라고 불렀다고 생각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나를 고용한 보스, 뭐 고용주 사장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학생이 믿는 성도라면 그 하는 학습 공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 빼고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뭐 그냥 이런 일만 하는데요, 저는 매일 그냥 집에만 있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로의 부르심, 또는 평신도로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 또는 사업으로의 부르심, 직장으로의 부르심, 학업으로의 부르심, 가정으로의 부르심, 또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는 것 빼고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귀한 분이잖아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보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모세는 죽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세상 끝까지 사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는가? 행여라도 말이죠. 저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삽니다. 또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먹고 살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또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소망이 있게 바라봅니까? 나는 남편을 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얼굴이 왜 이렇게 다 굳은 표정이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소망 있는 마음으로 보시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소망 있는 마음으로 보시게 됩니까? 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네, 아멘. 억지로 했다 내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소망이 있는 눈으로 보게 되는가? 여러분 이 소망은 제가 세상에서 뭐 그럴듯하기 때문에 가지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또 부모를 볼 때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하는 그런 부모님으로. 그러다 점점 크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봐요? 시원치 않게 보지요. 나보다도 몰라. 그럼 뭐예요? 부모를 바라볼 때 소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자, 성도는 왜 사는가? 성도인 나는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던져져서 척추 장애를 갖게 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자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던져버리고 그 어머니가 학대를 하고 그렇다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버리고 부모조차도 버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은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과 같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민자로서 그런 삶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말 못할 어려움이 많지요.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민 1세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합니다. 말의 불리함이 있어요. 이 사회를 잘 모르는 불리함이 있어요. 이 사회의 관계가 상당히 좁은, 협소한 그런 불리함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한번 솔직히 잘 살펴보세요. 너무 좁지 않아요? 이민 1세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이민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일로 부름을 받았든지 부름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태도를 가져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르고 또 때로는 세상은 다르게 평가한다고 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수도원은 뭐 먹고 자고 그냥 그런 곳,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부엌에서 빵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로 하면 부엌에서 밥 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밥 짓는 일을 평생 했어요. 다른 수도사들은요, 배운 것이 있어서 성경을 다 필경하는 그런, 말하자면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기술, 그 탤런트가 있어서 다 성화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또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 짓는 거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사람 부엌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 일을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빵을 구우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런 그가 훗날 그 수도원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수도원 원장도 있었고 부원장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때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 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지 하나도 모르고요, 오직 한 사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앞에 그냥 특별한 직분도 없어가지고 그냥 브라더라고 그래요. 형제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한 사람만 기억됩니다. 이 사람이 남긴 한 권의 책은 그 이후로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감동을 주게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프렌치를 못해서 영어로 하게 되면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을 연습하기, 이런 책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무슨 수도원이나 특별한 일로의 부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도인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감당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빼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님처럼 그렇게 합당한 삶을,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떡과 잔을 받는 여러분들 꼭 타드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참으로 그런 성도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다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 나눔 갔습니다. 우리 찬송